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래퍼 주노플로가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노플로는 12월 초 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앨범 형태는 정규 앨범으로 총 15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정확한 발매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노플로는 엠넷 유미더머니 오블을 통해 얼굴을 알린 래퍼다. 당시 미국 본토 특유의 랩 스타일을 선사하며 팀발랜드와 도끼, 사이먼 도미닉, 쿠시, 길 등 프로듀서진의 극찬을 받았으며 방송 후 타이거 JK와 윤미래, 비지가 속한 필굿 뮤직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1년이 지나고 방송된 쇼미더머니 6분에 다시 출연해 우승후보로 꼽히던 그는 놀라운 실력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이 끝난 후 주노플로는 지난 3월 발매된 첫 번째 EP Only Human부터 6월 발표한 싱글 19까지 발표하면서 힙합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미국 텍사스 주 주도인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초청받아 무대를 꾸며 현지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주노플로는 이번 정규 앨범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을 열고 전방위 글로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